2009년 9월 15일 경찰이 중국 광동성 중간시 사시진 소코빌딩 308호실의 문을 열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경찰은 이상한 화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초췌한 소녀가 붉은 자국이 있는 이불을 몸에 걸치고 옷을 마구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있으며 옆에는 날카로운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며 무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온 경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신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위를 둘러보다 작은 셋방에서 수십 개의 꽉 찬 비닐봉지와 이곳저곳에 튀어진 붉은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의 화장실에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바닥과 주변 벽에 다량의 붉은색 물질이 붙어있는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대야도 있었습니다. 대야엔 날카로운 흉기가 여러 개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얌전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부모를 흉기로 토막내어 42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4일 동안 곁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그들이 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저는 단지 그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9년으로 돌아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시는 중국 광둥성 중남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바로 중산시의 사시진이라는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5일 중산시 사시진 파출소에서 장 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아파트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광동성에는 전체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단칸방으로 분리하여 긴 복도로 이어져 있으며 복도의 양 끝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각 층의 방은 모두 통로 양쪽에 촘촘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근처에 전자공장과 의류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신고 주소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나타나 경찰에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곧장 아파트 8층 803호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구경하던 몇몇 사람은 길을 비키며 의문의 집을 가리키며 경찰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열자 앞에 말씀드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가득 찬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바로 악취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42개의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신체 조각조각이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자국이 가득한 몇 개의 플라스틱 대야가 있는데 안에는 여러 개의 범행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인 장 씨의 진술에 따르면 신고 이틀 전부터 여러 세입자가 그에게 8층 복도에서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방마다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9월 15일 아침 803호실을 지나갈 때 악취가 유독 지독한 걸 느끼곤 노크하여 안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어 스페어키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장 씨는 할 수 없이 사다리를 빌려 803호 문 위에 있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집안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방 안은 아주 지저분했어요. 세입자는 2년 전 허난성 허비시에서 온 3인 가족이었는데요. 평상시 장 씨와 사이좋게 지냈었습니다. 남자 주인의 이름은 치훈이입니다. 원래는 화물차 기사였으나 교통사고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주인의 이름은 이회향이며 성질이 급한 주부였습니다. 주변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보험 일을 했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부에게는 그 당시 18살이었던 치핑핑이라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산시에 있는 한 전문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차신의 부부는 사이가 좋고 딸 치핑핑은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며 항상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장 씨는 종종 치핑핑과 어머니가 함께 쇼핑하거나 시장에서 함께 장 보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틀 전 치핑핑으로부터 고향에 있는 어르신이 아파서 부모가 밤새 고향 허난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소녀 혼자 집에서 큰일을 당하게 되면 치 씨네 부부를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고 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와 화장실에 있는 도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매우 구린내가 나며 곳곳에 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 침대에 앉아있는 치핑핑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치핑핑은 무표정으로 제가 부모님을 해쳤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장씨는 방 안에 검은 비닐봉지를 보고 소름이 돋아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신고한 뒤 친구 몇 명을 불러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 수집이 끝난 후 가족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는 치핑핑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치핑핑이 얘기한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부모를 직접 숨지게 했을까요? 신문실에서 침묵하고 있던 치핑핑은 경찰에게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2007년 아버지가 뇌혈전증으로 일을 못하게 됐으며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화물차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로 아버지의 병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할 수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우울해했으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술을 자주 마시게 됐으며 매번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몸을 아끼지 않아 계속 남편의 뒤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집안은 싸움으로 가득 차 집이 집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8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뜩이나 얼마 되지 않던 적금을 또 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이 나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머니도 무조건 따라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아버지는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살아서 뭐해? 차라리 일찍 세상을 떠날게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화를 내며 매일 이렇게 살 바에 같이 약이나 먹고 죽자 라고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아버지는 잠자기가 싫어 TV를 좀 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화를 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이혼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치핑핑이 급하게 다가가 부모를 말리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하여 아버지뿐만 아니라 치핑핑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짓궂은 말투로 너는 어른이 다 됐는데 매일 집에서 인터넷만 하냐? 너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하며 또 딸에게 매일 하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못 살겠다. 셋이 같이 죽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치핑핑의 머리가 하얘지며 마음속에 몹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도와 슬픈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힌 다음 몸으로 누르고 어머니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어머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버지가 치핑핑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병으로 나약해진 아버지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후 아버지는 치핑핑에게 계속 자수를 권유했지만 핑핑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모두 함께 끝내자고 생각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치핑핑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보며 겁에 질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인터넷에서 신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토막내기로 하였습니다. 치핑핑이 슈퍼마켓에 가서 토막내는 도구를 구매할 때 집주인을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몇 마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치핑핑은 집주인에게 허난성에 계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부모님이 저녁에
고향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집에서 토막냈는데요. 범행 도구가 모두 뭉퉁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며칠간 기온이 너무 높아 부모의 몸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8층에서 거주하는 몇몇 세입자는 악취를 참다 못해 집 주인에게 이상한 냄새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치핑핑은 고약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으로 토막난 신체 조각을 냄비에 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얼마 처리하지 못하고 포기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한 묶음을 구매하여 토막 부위를 봉지에 넣어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모든 걸 마쳤을 땐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지쳤던 치핑핑은 우선 한숨 자고 나서 다음날에 비닐봉지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다음날에 집주인이 문을 억지로 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핑핑은 부모를 해친 후 4일 안에 그들의 신체를 토막내는 것 외에 방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했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자다 일어나면 계속 게임을 했었죠. 나흘 동안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지 며칠 후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비닐봉지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질식으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물증에 치핑핑의 지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치핑핑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웹 브라우징 기록도 그녀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치핑핑에게 범행 동기에 관해 묻자 그녀는 사람이 삶에 절망할 때 세상을 떠나는 게 일종의 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도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본인도 부모님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카메라 사진을 복구하여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자신을 다치게 한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정을 되찾은 치핑핑은 그 당시 본인이 왜 부모를 해칠 생각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와 엄마야 라는 게시글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와 큰 갈등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치핑핑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그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평소에 아주 착했으며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모님을 싫어한다는 걸 표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사람 같지 않아 경찰은 그녀에게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핑핑이 범행을 저지를 때 정신병이 없었으며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치핑핑이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사건 처리가 매우 빨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사건은 조만간 종결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후 이미 유죄를 인정한 치핑핑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중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치핑핑 사건을 공개 재판하였는데 현장에는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하자 무표정한 표정을 짓던 치핑핑이 일어나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도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고소장에 적힌 비닐봉지를 부모의 머리에 씌우곤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그녀는 경찰에게 사건 과정을 심각하게 말하면 법원에서 극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 갇힌 후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치핑핑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그 당시 재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그녀의 부모가 수면제를 복용했는지입니다. 치핑핑은 평소에 부모님이 싸울 때 항상 삶이 아무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부모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그들을 따라가려는 사악한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이미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그녀에게 수면제를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치핑핑은 세 개의 가명으로 세 곳의 병원에서 여러 번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약을 구매할 때 부모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할 계획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는 부모님이 약을 먹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편히 세상을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핑핑의 변호사는 치핑핑이 먼저 처리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인데 30분 동안 그녀의 아버지가 저항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치핑핑의 부모가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당시 수면제 때문에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변 이웃들은 사건 당일 치핑핑 부모가 저녁 식사 후 아파트 인근 광장을 산책했었는데 그 당시 두 사람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고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자결할 사람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치핑핑의 같은 반 친구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치핑핑이 병원에 가 수면제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들고 간 돈이 부족하여 본인에게 돈을 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치핑핑은 본인의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녀의 가족에게 사준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사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의 신체에서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녀가 얘기한 부모가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내용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치핑핑의 나이였습니다. 치핑핑은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었습니다. 호적상 치핑핑은 1991년 2월 15일 생입니다. 그 날짜로 계산하면 범행 당시 그녀는 만으로 18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대로 나이를 허위 신고했다면 범행 당시 그녀는 만 17세였습니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형량을 정할 때 처벌을 경감해야 하며 극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치핑핑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돼 검찰 측은 하나의 비밀을 통하여 치핑핑의 나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치핑핑의 작은 이모의 진술에 따르면 치핑핑은 치훈이 부부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들이 입양한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모를 통하여 그녀의 회사 동료가 낳은 3일 된 여자아이를 받아 치훈이 부부에게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치핑핑의 실제 나이가 호적에 적힌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핑핑도 재판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수양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항상 무표정으로 있었던 그녀는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항상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치핑핑은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아 구치소에서는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부모님이 나타나요. 그러다 잠들면 바로 악몽을 꾸게 되죠. 지금 어떤 처벌을 내려줘도 저는 전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처벌이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천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휴정할 때 치핑핑의 이모, 외삼촌, 큰아버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치핑핑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살고 싶은 치핑핑은 가족을 마주할 때 그냥 펑펑 울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을 때 치핑핑의 큰아버지, 작은 이모 등 많은 친척은 법원에 사정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핑핑이 목숨만을 남기길 바랐습니다. 그중 치핑핑의 큰아버지의 편지에서 오늘날 저는 이미 두 가족을 잃었습니다. 만약 치핑핑까지 극형을 받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치핑핑이 나이가 아직 어려 심리가 아직 미성숙하므로 그리고 가정교육 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이 가족에게 희망을 줄 것을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치핑핑은 제 동생의 친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저희 가문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생과 재수 씨가 없으니 동생에게 후손을 두었으면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중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치핑핑의 범행 동기가 악하지 아니하며 사건 전 항상 사람들과 좋게 지냈고 사건 후에도 그의 죄를 자백하여 비록 법정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던 점, 그리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친척들이 법원에 양해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하여 치핑핑에게 극형의 2년의 집행유예와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은 후 치핑핑에게 판결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큰 소리로 의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치핑핑은 종이와 펜을 요청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용서에 감사하며 판사님이 저에게 준 용서에도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개조하여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핑핑의 사건은 나중에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재심리를 거쳐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18세 소녀의 양친 상해 사건으로 종결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치핑핑은 부모를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나중에 토막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범행 동기가 왜 악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을까요? 이 점에 대해 담당 판사도 나중에 대중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치핑핑이 부모를 해치고 토막낸 건 수단이자 결과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건 동기와 별개입니다. 동기 측면에서 볼 땐 치핑핑이 부모님을 해친 이유는 아버지의 병이 계속 치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다툼은 일가족을 끝없는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치핑핑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그녀의 앞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나아 라고 말하며 치핑핑이 성인이 된 후 부모의 행동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숨지게 하는 것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젊은이들의 미숙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핑핑은 가족과 함께 세상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결말을 짓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치핑핑이 자란 가족에 어려울 때 주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친척이 용서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치핑핑의 범행 동기가 악랄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극형 집행유예도 극형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치핑핑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치핑핑을 인터뷰한 적도 있었습니다. 在你的脑海里，他们是一个什么样的形象？爸爸就是那种，很善良，很善良那一种，然后，也很努力工作，然后很老实那种。其实他很容易被别人骗的。会吗？嗯。你有没有骗过他呢？我就很少骗过他们的。 你再给我讲一下妈妈是什么样的？她也是，就是很善良那种，然后心很软的那种，有时候很凶啊，但是她一般都是刀子嘴豆腐心，外表的做法跟心里的想法一般都不是很一致吧？对我，有时候她会对我很严的，但是她其实心里还是。 我真心想为我好的。理解他们为什么会这样做吗？为什么会刀下留人，留下了齐萍萍？理解就是说，再给我一次重新做人的机会，然后，以后要，做些，对国家有利的事情。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